방금 껌웨이키 보고 있었는데 300명으로 5,000명을 포위해서 이긴다는 포위선 멸진이라는 무서운 내용을 보았단다. 아이고 난. 포위선 멸진 저거 그 아 무슨 만화더라? 아 무슨 소설이더라 그거? 제목이 이거네요.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네요. 안 봤거든. 포위선 멸진만 뭔지 알아. 포위선 멸진의 요약. 쳐들어오는 적군을 아군 탱커가 막아내고 옆으로 쏴서 적을 둘러싼 상태로 전투를 진행한다. 300명이서 5,000명. 아니 라이트노벨이 그러니까 저 때가 딱 그 저거 있잖아. 한창 이제 점점 제목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퀄리티 뒤져나가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소설이라서 최하위 직업에서 최강까지 출세하다. 꾸준한 노력은 치트였습니다. 2017년에 정발된 소설이네요. 나 포위선 멸진이 어디 나오나 했는데 그 소설책에 그 띠지에 써있는 줄거리 있잖아. 거기에 포위선 멸진이 써있는데? 아니 그 줄거리가 이거야. 최하위 직업인 저급 마도사로서 시원치 않은 나날을 보내던 소년. 하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를 둘러싼 환경 크게 변하기 시작한다. 그 사건은 포위선 멸진이라는 진영을 고안함으로써 그 이름을 전쟁 역사에 새기게 되는 그의 시작에 불과했다. 라는데? 아니 역시 시작이 포위선 멸진인데요? 나는 지금 소설이 지금 진행되면서 작가가 살짝 횟가락 돌아버려갖고 만든 건 줄 알았는데. 근데 이거 망했네. 애초에 일본에서도 2018년 이후로 정말에 안 되고 있네. 쪽쪽뿅! 야, 일본 라이트노벨에 어처구니 없는 설정이라는 글이 그 스레드가 있어서 들어갔는데. 그니까 일본의 그 니차세. 거기에? 삼근무 노동생. 말하는 것도 모르는 건가. 애초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지. 이질 않았는데 아침에 노예가 일하고 낮에 귀족이 일하고 밤에 농민이 일하는 방식이. 귀족이 왜 있어 씨. 아 존나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. 또 볼까? 오렌지볼이라는 거 맛있을 것 같아. 오렌지볼이란 무엇이냐? 아 오렌지색에 단 과일. 오렌지를 말하는 것인가 보다. 오렌지라고 말했는데. 아 이거 존나 레전드네. 야 그 주인공이 튀어나와가지고 금화 100개를 쉽게 세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10개씩 나눠서 10개씩 놔. 거기 앉아있는 상인이 하나하나 세고 있으니까 10개씩 나눠갖고 10뭉치로 놔두더니 거기서 그걸 본 상인이 놀래가지고 자네는 누군가 이런 혁명적인 발상을 하다니 평범한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이 지랄하는데. 진짜 엄청난 소설이 많다. 라노벨트 이세계 문명은 중세 시대인데 애들 내는 선. 아니 저것도 있잖아. 그 저 유목민이 씹어 치즈를 못 만들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데 한쪽만 쳐 굽는다는 그런 비신 같은 소설도 있고. 맨날 주판 가져가더니 이젠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는구나. 쪽쪽뿅. 겜판소의 마무리는 그 참 짓기가 어려워요. 왜냐면은 게임 속에서 내가 겪은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있어. 그 어쨌거나 그 게임 때문에 일어난 참사는 남아있단 말이야. 그래서 마냥 게임이 좋다라고 끝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마무리를 지을 때 소아 같은 경우는 그 지 오빠가 게임에 거의 몇 년 갇혀가지고 눈깔 뒤집어 까면서 너부기어 쓰고 스타 머스트 스토리 위지라라는 걸 실시간으로 보내가 정신 못 차리고 지도 게임하러 가잖아. 그렇게 되는 거 하면은 아예 레디플레이어1처럼 셧다운을 내려보는 경우도 있어. 레디플레이어1 래프런의 진짜 제일 문제점이 별말이지. 몰라 미치. 게임으로 인생을 새로 얻은 새끼가 게임 셧다운을 내려. 래프런은 진짜 엔딩이 너무너무 이제 그 전까지는 뽕맛 오지게 주다가 결말부에서 이걸로 미치 한방에 딱 그 중간까지 울면서 개추박다가 결말 딱 보자마자 이 약물고 빛을 누르는. 그 레프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여러분의 현실은 게임보다 아름답다라는 건데. 아니야 역시 그 새끼 현실이 아름다운 거예요. 나였으면 주인공 접속할 때마다 탈지했음. 여주인공이 막 자기 얼굴에 화상이 있어가지고 막 아 나는 얼굴에 화상이 있어서 현실의 내 모습이 너무 싫어 그러고 남자애는 뭐 나는 친구들한테 맨날 욕먹는 찐따야 안경잽이 너드야 이러는데. 아니 역시 배우가 타이 셰리던에다가 올리비아 쿡인데 니네가 어떻게 찐따야 너드냐고. 이게 어딜 봐서 찐따야 얼굴이냐고. 이게 찐따야 얼굴이라면
요정도 꺾여 있어야지. 얼굴 한 이만큼 여기 사이드에 깎아내고 막 씨발 볼 한 이만큼 더 들어가고 이 정도인데야 찐따야 얼굴이지 이거를.